얘가 갑자기 역마살이 도졌나.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역마살이 강한 사람은 행동 대장이에요. 천군 만마를 얻어가지고 진짜 거침없이 달릴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의TV의 의정부 한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 알쓸신무 영상입니다. 네. 역마살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역마살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지. 역마살을 사람들이 많이 아는가요? 역마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이제 살이 대표적으로 이제 12신살 중에 12가지 크게 이제 쓰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아마 도화살일 거고요. 두 번째가 이 역마살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사주를 모르는 사람들도 잘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얘가 갑자기 역마살이 도졌나.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유명하지만 또 이제 또 자세히는 모르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거를 말씀해 드리면요. 철학관이나 이제 점을 보러 가서 이제 역마살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흐지부지해요. 역마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일의 시작을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다라는 거는 좀 금방 질려요. 그런 사람들이, 역마살이 강한 사람들이 이거 조금 해보다가 질리고 저거 조금 해보다가 질리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다양한 경험 말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근데 깊은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좀 아쉬워지는 부분이 많죠. 잘 활용하시는 분은 요즘에 오토바이 배달이나 택시나 버스나 뭐 화물 뭐 이런 걸로 이제 풀어먹기는 한데, 사실상 그것도 좀 힘들어요.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자체가 조금 이런 기운이 강해요. 이런 것들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랑, 이제 두 번째는 변화가 심해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막, 야, 이렇게 친구한테 전화를 취업을 해서, 나 어디 뭐, 얘도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해. 한 달 있다가, 야, 나 어디 중국집에서 배달 일해. 또 뭐 한 달 있다가, 야, 나 요즘에 뭐 자격증 공부해. 이동수와 관련이 없더라도 계속 이렇게 변화가 심해요. 자, 세 번째로는 모험심이 강해요.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까 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모험심, 개척정신, 그런 게 막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대박 나면은 진짜 초대박을 내지만, 남들은 야, 이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 일이, 야, 이건 남는 게 없어 하더라도 일단 역마살이 강한 사람은 부딪혀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몸으로 겪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이런 진입장벽에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근데 진짜 대박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그러면 네. 이 역마살이 있으신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지 좀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역마살이 강한 사람들은 내 본향을 떠나야 돼요. 제가 이제 상담할 때도 고향이 어디세요? 지금 사는 곳이 어디세요?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역마살이 강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향을 떠나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들은 이게 해외 역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외로 나가면은 더 좋은 대박이 날 수 있는, 잘 될 확률이 커요. 그리고 해외 역마도 이제 불의 기운을 가진 역마가 있고 물의 기운을 가진 역마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물의 역마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제 일본 쪽 있죠. 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중국 뭐 이런 쪽 해안가 집안이고, 그 불의 기운을 가진 역마는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역마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럽권이나 뭐 이탈리아나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역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좀 상황에 맞춰가지고 움직이면 좋고, 그 IMF 때나 그 아메리칸 드림이 유행할 때 80년도 70년도 그때 이제 미국 가셔가지고 되게 이렇게 사업적으로 성공하셔가지고 돌아오시거나 거기서 정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역마살이 강한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잘 풀리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역마살이 강한데 내가 좀 안 풀린다 하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고향에서 활동하고 있을 확률이 커요. 내가 예를 들어 경기도가 고향이다. 그럼 경기도를 벗어나는 게 좋고요. 경상도가 고향이다. 경상도를 벗어나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역마살이 조금 있거든요, 사주에. 경상도를 떠나서 지금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마무리를 잘하는 인연 있죠. 내가 이제 시작은 잘하지만 마무리를 못한다 했으니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인연수를 잡고 진행을 하시면 좋아요. 어감이 좀 좋지 않긴 한데 역마살이 강한 사람은 행동대장이에요. 뒷배를 책임져줄 수 있는 인연에 만나면은 천군만마를 얻어가지고 진짜 고침없이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인연수를 좀 잡으면 좋다. 역마살이 강한 분들이 자기의 사주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알쓸신무 컨텐츠로 역마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이제 대부분 다 도화살, 역마살을 잘 알긴 하는데 뭐 이 뜻이나 형태나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특한 부분이 있거든요. 미신처럼 야 역마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제 말들은 많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으실 텐데 오늘 정확한 정보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